네, 안녕하십니까, 알팀입니다. 방금 전 끝난 리그컵 준결승 1차전 첼시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첼시가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첼시 입장에서 정말 말 그대로 완승이었고, 토트넘 입장에선 굉장히 무기력한 패배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네, 전반 5분 만에 탕강가 선수의 약간은 실책성 패스로 첼시가 기회를 잡았고, 이를 카이 하베르츠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포를 터뜨리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간 첼시였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에릭 다이어 선수의 결장이 좀 아쉬웠던 토트넘이죠. 네, 기세를 올린 홈팀 첼시는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며 전반 내내 경기를 압도했는데요. 전반 34분에는 프리킥을 내준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의 또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네요. 네, 실점도 아쉽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프리킥을 내준 상황이 조금 더 아쉬웠다고 볼수 있어요. 네, 산체스의 루카쿠를 향한 태클이 처음에는 성공을 했지만 하필 이 볼이 호이비에르 선수를 맞고 굴절되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첼시 볼이 되었고, 네, 산체스의 이제 2차 태클이 파울로 연결되면서 프리킥을 내주게 되었죠. 네, 실점 상황도 보면 이제 탕강가의 헤더 처리가 벤데비스의 머리를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네, 어쨌든 이두 번째 실점은 토트넘에게 굉장히 운이 없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 결국 전반 45분간 토트넘은 단한 번의 슈팅도 때리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네, 콘테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도어티 선수를 빼고 은돈벨레를 투입하면서 3-4-3에서 4-2-3-1로 전술을 변경을 합니다. 네, 전반에 비해 좀 전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공격 작업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토트넘이고요. 결국 경기는 이제 2대0 첼시의 완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경기였지만 한 가지 흠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19번의 슈팅 찬스에서 단두 골만을 넣었다는 것. 그게 좀 첼시 입장에서는 아쉽네요. 왜냐면 또 2차전, 또 토트넘의 홈구장에 가서 2차전을 펼쳐야 되는데,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는 이제 부상 선수들, 그리고 뭐 코로나 이슈, 후유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여파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뭐좀 선수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뭐 베르바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또 2차전에는 돌아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더 옵션이 많아지는 토트넘이고, 첼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한 세네 골이 더 들어갔다면은, 네, 조금 더 첼시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결승행을 확정 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평점을 한번 볼게요. 풋볼 런던 기준으로 탕강가가 3점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패스미스로 실점 빌미도 제공했고, 두 번째 실점 때도 첼시 프리킥을 좀 타이트하게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네요. 네, 탕강가가 아직 어린 선수기는 하지만, 또, 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지난 시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큰 경기에 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뭐 실제적으로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네, 손흥민도 좀 아쉬운 평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풋볼런던 기준으로 4점을 받으면서 오늘은 그의 날이 아니었다. 지치도록 뛰긴 했지만 경기에 굉장히 적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말았네요. 네, 이렇게 토트넘이 완패한 이유로는 물론 첼시가 이제 전술적으로 굉장히 좀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와퍼드전에서도 뭐 비슷한 좀 상황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도 좀더 개선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크로스, 양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의 질에 대한 문제인데요. 와퍼드전에서는 전반에만 29개의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손흥민과 케인에게 제대로 연결이 되지 못했고, 특히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14개의 크로스 중단 5개만이 동료에게 연결이 됐던 좀 굉장히 안 좋은 숫자를 기록을 했었죠. 네, 이날도 크로스의 질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에메르송은 전반 초반에 좋은 크로스 찬스를 맞이했지만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졌고, 급기야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지 에메르송 선수를 향해서 뭐 별명이죠. 에미를 외치면서 팔을 굉장히 저으면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라고 크게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첼시의 압박에 빌드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나마 잡은 공격 찬스에서 크로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슈팅까지는 전혀 이어지지 못했던 토트넘이죠. 네, 그 결과 전반에는 슈팅이 전혀 없었고, 후반에는 고작 5개밖에
슈팅 찬스를 잡지 못했던 토트넘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편 이제 이날 경기 전에 좀 루카쿠 선수의 뭐 이런 인터뷰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경기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투엘 감독은 루카쿠에 대해서 좋았다. 루카쿠의 퍼포먼스 행복하다. 그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난 며칠 휴식을 취하면서 뭐 정신적으로도 뭐 좋아졌다라는 또 평가를 해줬네요. 네, 토트넘이 이날 어쨌든 뭐 다음 주 주중에 또 이제 2차전 홈 경기가 있잖아요. 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아직 뭐 포기하긴 이르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전에 이번 주말에 또 모어컵과 FA컵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날은 또좀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치렀던 경기들 그리고 타이트한 일정을 조금 더 좀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경기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